Fu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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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ua.안녕하세요, 포리포리 쿠키입니다. 오늘은 이게 철이죠. 뭐뭐 복숭아. 복숭아가 철이기 때문에 복숭아랑 나무해물 이용해서 간단한 사라다 전체죠. 전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털복숭이 같은 느낌이잖아요. 이게 피부에 닿으면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식감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껍질을 까는 게 좋은데 저는 그냥 껍질째 먹도록 하겠습니다. 씨를 피해서 썰어주시고요. 한번 나중에 이제 드시면 지금 먹을 거예요. 진짜 별거 없는 거기 때문에 요리라고 할 수도 없는데 사실 그럴싸하게 썰어주겠습니다.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이거는 오키나와에서 나오는 시쿠와사라고 하는 시쿠와사. 귤하고 뭐 레몬 그쪽 계열이어다 약간 상큼한 맛을 주는 거죠. 다음에 나마햄. 요즘에 쉽게 구할 수 있죠, 한국도. 그래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좀 저렴한 놈인데 주머니 사정에 맞게 좀 괜찮은 제품을 사용하셔도 되고요.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, 짜투리 키리오토시라고 그래가지고 짜투리를 이렇게 팝니다. 좀 좋은 부분 말고 이제 가생이 조금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파니까 자주 애용하는 편입니다. 풀어둔 다음에 한 장씩 한 장씩 준비를 할게요. 그리고 파르메산 치즈, 파마산 치즈라고 그러죠, 한국에서. 이거를 이제 생으로 갈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재료 준비는 뭐 이게 거의 끝이에요. 근데 복숭아를 좀 전에 먹어보니까 당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. 당도가 살짝 적기 때문에 추가로 꿀을 나중에 첨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두 장에 고기 하나씩 이렇게 먹을 생각으로 지금 담는 거니까 한 장 가지고는 이 생햄이, 나마햄 생햄이 좀 염분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못할 것 같아서 두 장에 복숭아 두 장에 고기를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그냥 상큼함을 조금 더 주기 위한 거니까 특별히 메인은 아닙니다. 없어도 된다는 말이죠. 여기에 꿀. 과일이 굉장히 달거나 이러면 굳이 꿀을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복숭아가 비싸기만 비싸고 이렇게 달지가 않네요. 제가 산 건 좀 이번에 좀 싸다 싶어서 샀는데 역시 싼 거는 그렇네요. 그렇게 그렇게 후추. 마지막으로 치즈인데요, 정말 인종사정 보지 말고 먹고 싶은 만큼 넣습니다. 아는 분 가게에서 먹어보고 너무 간단한데 정말 맛있더라고요. 이게 치즈를 아끼면 안 돼요. 치즈를 아끼면 안 돼요. 치즈의 양이 엄청나더라고요. 거의 한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올리브오일. 끝. 뭐 없어요. 재료 사다가 그냥 같이 넣은 것밖에 없어요. 자, 그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먹겠습니다. 치즈 바이 치즈. 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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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아
이 솜사탕 같은 치즈, 이 두장하고 고기하고 쇽 해서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. 파는 거 그냥 올린 거밖에 없어요. 접시에. 이 달달함하고 짭조름하고 같이 먹으니까 질리지 않잖아요. 뭔가 먹을 때 새우깡 먹다가 꿀꽈배기 먹다가 막 이러잖아요. 막 그런 느낌? 시쿠와사도 같이 넣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I lost myself in you, and I'd do it all over again. Now we'll 싸구려 와인도 한 잔 하겠습니다. 이것이 치즈 좀 붙여서 sleep alone for you. 진짜 단순한데요. 정말 먹을만해요. 이런 과일, 제철 과일 넣으시면 돼요. 지금 뭐뭐? 지금 복숭아? 복숭아도 제철이지만 또 무화과도 제철이죠 아마. 무화과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. 그런 게 다 없다 그러면 드라이 프루트, 그런 말린 건포도나 많잖아요 요즘에. 그런 키위나 조금 반건조된 그런 과일이랑 같이 드시면 궁합이 좋습니다. 어떤 레스토랑에서 먹었을 때는 저 망고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. 드라이 망고. 근데도 이제 생과일은 아니었고 설탕에 절여진 그런 망고랑 먹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. 들어간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절여 올려놓고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. 간단하니까 한번 만들어보세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알차고 생소한 요리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.